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인 거의 창훈입니다. 3월이 되면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하죠. 그래서인지 한 해 시작되는 첫날보다 3월은 더욱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활기가 넘치는 곳은 아마도 대학 교정 캠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죠.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박준범 회장과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대학생들의 활기찬 에너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범 회장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에서 올라왔고 또 방송을 통해서는 이렇게 내려온 거죠. 서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대표 회장을 맡게 된 박준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1, 3학번이고요. 현재 재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1, 3학번 3학년에 네. 이제 3학년 들어서게 됐는데 네. 어때요?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네. 학교 나가봤어요? 예, 어제까지 계속 학교에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기숙사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어때요? 첫 주 학교 나가는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정신이 없네요. 이제 한시대회 임기도 3월 1일 시작이고요. 그렇네. 3월 2일이 개강이었고 그 전날에 제가 세터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수인계 끝나고 이제 막 출범하고 또 학교도 이제 막 개강하고 이제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뭐 제가 들으니까 내일 뭐 출범식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임원들이 이제 대략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다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대전 모처에서 이제 이 근처네요. 대전. 네, 여기 근처입니다. 그래서 내일 함께 이제 출범식을 갖고 1년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궁금한데 이제 내년 내일부터 네. 이제 어찌 보면 첫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시대회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네. 어떤 단체인지 그 역사를 좀 잠시 소개해 주시죠.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는 줄여서 한시대회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부르죠. 네. 저희 이제 한국시각장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라고 하면 사실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중요한 것들. 네, 네. 대략적으로 이제 1980년대에 전국 시각장애 대학생 연합회 전시대연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 이름이었다가 그 후에 한국 시각장애인 대학생 연합회 한시대연. 한시대연. 네. 2011년에 이제 한시대회 현재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2011년부터는 현재 이름이 한시대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네. 참 많이 변했네요. 전시대연, 한시대연, 한시대회. 참 네. 나름대로 이름의 역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네. 하면 시간들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네네. 그 정도의 어쨌든 제가 느낄 때는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조금씩 활동하고 있다가 또 연합체 성격을 띄었다가 어떤 대학생들의 조금 더 그 성격들이 분명해진다는 느낌들이 전 좀 들거든요. 그런 얘기들 좀 이제 조금씩 나눠볼 텐데 현재 한시대회 규모가 좀 궁금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회원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네. 혹시 여기 진행하시는 앵커님께서는 네. 우리나라의 현재 시각장애 대학생이 몇 명인지 한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전 대학 다닐 때는 뭐 한 200명 정도, 뭐 300명 정도로 제가 그때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2014년도 지난해 기준 네, 지난해 기준으로 어떤 통계에 나와 있었다고 하는데 네. 대략 1,287명. 1,000명이 넘어요? 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
와 정말 많네요.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이제 경증 그러니까 6급, 5, 6급 아니면은 이제 시각장애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이제 별로 지원이 필요치 않은 시각장애 대학생이 포함이 돼 있는 수치라서요. 대략 이제 저희 단체 함께 하고 있는 인원은 한 2,300명 정도로 돼 있고요. 야, 맞네요. 2,300명 네. 정도. 특별히 이제 이번에 회칙 개정에서 이제 비시각 장애 대학생들도 회원으로 받게 됐기 때문에 네, 그 제가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 얘기는 네. 네. 그래, 좀 더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임 숫자 뭐 지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네. 제 지부는 총 4개가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들 모임인 수도권 지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 있고 호남, 영남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 지부들이 있는데 네. 다양하게 펴져 있는데 모임을 하기 위해선 그들이 다 모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전국 단위의 시각장애 대학생회의 위상에 걸맞는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활동들이 좀 주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지부별로 이제 지부를 대표하는 장 있겠죠? 있습니다. 그 지부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2월, 4월, 7월에 이제 전국 단위 이제 여름 MT, 겨울 MT 그리고 신입생 OT를 합니다. 그건 전국 단위고요. 네, 그 전국 단위 네. 할 때는 이제 지부장님들이 열심히 함께 움직이시면서 홍보를 돌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봄이나 가을에 네, 지부별로 MT가 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지부, 경남 지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충청권 지부라고 이제 MT를 한다 하면 충청권 중에 한 장소를 빌려가지고 아. 한 대략 20, 30명 정도 지난해에는 오셨더라고요. 모임을 갖는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충청권 대학생들끼리 이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요? 지금 사실 이 지부별 MT는 지난해 처음 한 거라서요. 아, 그렇군요. 좀 정착을 시켜야 하는데 처음 한 것 치고는 제가 알기로 충청권이 한 3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 그렇죠. 단위 행사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역별 행사 때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대회 간 활동들이 시각장애 대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한국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통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학기 초니까요. 이제 학기 초에는 교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교재 문제들. 네, 그런 교재 문제들 이제 미리부터 맡긴다고 맡기는데 쉽지 않은 경우, 또 혹은 어디다 맡겨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이미 거쳐가신 선배님들 혹은 우리 친구 후배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묵을 다져야지 이제 우리도 이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했는데 네, 네.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걸 자아실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대학생들도 네,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난해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매학교 멘토링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 공감 교육을 했었어요. 이제 일반 학교에 나가서 그런 이제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할 부분이 첫 번째 교재에 대한 부분은 네.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의 아직도 미비한 수준이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든지 네.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형태의 도서가 부족하고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교재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제 교수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아. 네, 아니면 친구들, 이제 그렇죠. 동료, 네.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 필요하시겠죠.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서로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은 좀 방향을 찾기도 하고요. 그럼요.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중요한 부분 있고 아까 말했던 장애 공감 교육이라든지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은 장애인식 개선이라고 많은 분 들으셨을 텐데 장애 공감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네. 그러면 지금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행사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지난해에? 지난해 이제 새로 시도된 행사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먼저 이제
홈커밍 데이, 아직 저희가 이름은 못 붙여서 이번에 이름을 붙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선배들을 모시는 어떤 그런 행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홈커밍 데이를 통해서 이제 여기 계신 이창훈 앵커님께서 오셨는데 네. 예, 되게 많이 저희들도 이제 많이 배울 점이 많았고 네, 선배님들께서도 네. 이제 대학생들 만나다 보면은 힘을 얻고 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배님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후배님들 만날 수 있는 후배님들. 매학, 네. 매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 이거는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우리 회장님 전 회장님과 함께 추진했었는데 매학교 두 곳에 가가지고 저희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인간관계 또 이제 여러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곧 중고등학생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다른 외부 강사들이 오는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서 올해는 조금 더 이것도 확장해 볼까 생각하고 잘해보자. 있습니다. 네. 참 의미가 있었네요. 네. 두 가지 얘기했어요. 선배들과의 만남, 후배들과의 만남을 작년했다. 네. 그러면 궁금한 부분들. 네. 선배들 중에서 한시대비를 거쳐간 분들 어떤 네. 분들이 있습니까? 예. 네, 제일 먼저 여기 네. 계신 계속 말씀을 이제 네. 하게 되는데 네. 이창훈 앵커님께서 2006년에 회장님이셨더라고요. 네, 곧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네. 제가 네, 깨알 자랑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2005년에 네. 부회장 하셨었고요. 저와 같은 길을 먼저 걸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 뭐 사회 저명 뭐 선생님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신 분들 등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거의 한시 대회를 많이 거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만나 뵈면은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한시 대회를 거쳐 가서 또 한시 대회가 어찌 보면 그 선배들의 자산, 그 유산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느껴졌던 의미들, 성과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 예,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로 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연계되는 건데 저 혼자서만 인간관계를 넓히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다른 임원들 혹은 다른 회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게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장애 공감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학교 학생들 만나면서 현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느껴보기도 하고요. 이 학생들은 저희를 만남으로써 앞으로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도와드리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기적인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큰 변화, 의미로 보는 부분이군요. 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네. 또 중요한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 이런 얘기 처음 해야 되는데 이제 회장이 돼서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 감사합니다.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세요 회장으로서? 지난해 정말 새로운 많은 일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처음 한 일이다 보니까 정착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착시켰을 시에 저희 대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매학교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한시대회 회원이라고 전 부르는데요. 아, 네, 이 회원들이 모집하고 그럼 미리 알게 하는데 네, 왜냐하면은 실제로 작년에 고3 학생들이 이번에 대학생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특강을 들어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2015년에는 이제 제가 새로 시도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 후배 선배님들과의 만남을 했으니까 네.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이번에는 한시대회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다른 단체하고 연계해서 4월 초에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 개선을 위한 이제 공청회라고 하는 발언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저는 이제 올해는 좀 대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좀 더 힘써볼 생각입니다. 와, 박수가 절로 쳐지네요. 네, 잘 될지는 네.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예전에 회장을 할 때는 거의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한 며칠 전에 회장 선거 이제 저희 선거를 한다. 그래서 그냥 그날 추천을 받아서 뽑았던 기억들이 있는 날림으로 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아, 날림보다는 바로바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네, 요즘 시스템 어떻게 변했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2월 6일에 제가 선출이 됐는데요. 네. 지금 날짜도 기억이 납니다. 그 1월 초에 이제 총회 공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2월 초에 선거가 있는데 1월 30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각장애 커뮤니티 혹은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좀 이따 홍보를 해드리겠지만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고가 되고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받고 이제 2월 초에 선거가 있어서 이제 그 거기 이제 총회 및 겨울 MT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공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받고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3월 1일에 공식 임기가 개시가 됩니다. 되게 나름대로 이 절차가 언제부터 참 잘 만들어졌네요. 이 절차들이. 네, 선배님들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회장이 됐을 때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즐겁게 해보자는 이런 단순한 어떤 뜻을 가지고 회장을 임기 도전해보게 됐는데 왜 하셨어요, 준범 씨는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 회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압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네, 이제 그 주위에서 회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네. 처음에 고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제가 작년에 임원 활동을 처음 하면서 워낙 이제 배운 게 많다 보니까 그 배우는 과정에서 전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잘한다, 회장감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네, 저 그 감사한 마음을 본받고자 회장을 하게 됐고 보답하고자? 네. 본받고자. 아, 죄송합니다. 그 보답을 이제 네. 제가 또 반대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회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회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 자리에 별로 누릴 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할 일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떠맞다시피 하면 되는 그렇죠. 거. 사실 회장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돼요? 현재 이제 회장단이 먼저 있고, 네. 회장단으로는 회장, 부회장, 그다음에 선출직은 부회장까지고요. 그리고 총무, 서기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각 지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지부의 장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부의 장 밑에 차장을 둘 수 있는데요. 차장은 지부장들이 거의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만 되는 건데. 네.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어요. 뭐 비장애인, 비시각장애 대학생들도 함께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정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비시각장애인들이 그럼 그동안에는 어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제도를, 이런 회칙 개정을 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비시각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예전부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왔었는데요. 자원봉사자. 그 자원봉사라는 이름이 좀 그래서 얼마 전부터 비시각장애 대학생으로 바꿔서 회비를 똑같이 걷고 있는데 회비는 걷고 비시각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회원이 아니니까 소속감이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한 비시각장애 대학생 분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회칙 개정에 착수하게 됐고요. 네. 여러 이제 선배님들이라든지 회원들의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회원제를 채택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비시각장애 대학생만을 회원으로 받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시각장애 대학생들도 예전에는 한시대로 안 왔더라도 그냥 암묵적 회원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행사에 한 번 이상 참여하고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면은 저희가 회원으로 받는 걸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기대 효과가 이제 가장 큰 게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사실은 단체라는 게 소속감이 있어야 이제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함께 할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소속감을 키우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소속감 얘기하셨으니까 네. 함께 그 소속감을 누리고 싶은 분들, 대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먼저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인터넷 페이스북 상에 SNS 네.
네, 그게 말씀 주세요.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간접 광고. 네, 페이스북에 그 네. 한국 시각장애 대학생회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국 시각장애 대학생회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바로 저희 올라오는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각장애 커뮤니티에도 계속 올라오는데 그 공지를 보고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한 번 이상 하시면 이제 저희 회원으로 이제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양식을 작성해서 저희에게 주시면 이제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행사가 있거나 하면은 바로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아까처럼 행사를 참여해서 정회원으로도 인정받으시고 준회원 이런 건 없어졌나요? 그러면요? 준회원은 이제 행사에 참여하고 이제 양식을 작성을 하면 정회원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 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박준범 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웃기구나. 잘 지냈어? 난 잘 지냈지. 오빠는? 나야 뭐 보람차게 지내고 있지. 아, 그래? 뭐 하는데? 포피 채널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DJ 하고 있어. 뭐? 나도 포피 채널에서 영상 해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에 방송하는데. 아, 그럼 그게 오빠였어? 나는 화요일 금요일에 영상 해설하는데. 아, 그게 너였니? 내 옆에서 방송 같이 하던. 미안해. 옆에서 같이 방송하는데 몰라봐서. 그래, 지금은 괜찮다고 해줄게. 대신 우리 방송 홍보 좀 같이 해볼까? 그래, 같이 하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 권순철 DJ가 내 손을 잡아야라는 이유로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이창훈 아나운서가 포피 초대석을 진행하고요. 네, 저는 화요일, 금요일에 영상 해설사로 출연해요. 재미있는 코너들도 알차게 꾸며놨으니 많이들 찾아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 또는 팟빵, 팟빵.com/live/KTV 그리고 넓은 마을 기타 자료실 4413번에서 바로가기 파일을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준범 씨의 회장으로서의 목포부 또 개인적인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이 있었잖아요. 네. 잘 돌파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장벽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아까 마찬가지로 교재 얘기인데요. 이제 대학생들은 요즘에 계절 학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점을 채워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겨울에 계절 학기를 듣는데요. 계절 학기는 특성상 매일매일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재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네, 3주밖에 근데, 수업 없잖아요, 거의 대체로.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미리 계절 학기 수업을 그 이제 교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강의 계획서에 교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발 유인물로 수업을 해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네. 이제 교수님께 이제 혹시 몰라서 갔는데 그분이 되게 학점만을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걸 싫어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계절학기는 학점만을 위해 듣는 그런 수업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미리 교재를 알려주면 미리 공부하고서 학점만 따고 도망갈 수도 있을까 봐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나중에 계절학기 시작하고 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계절학기 시작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이게 교재가 되게 보기는 쉬운데 저희가 이거 타이핑하기 좀 어려운 스캔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네. 그 약간 구조화돼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정말 염치불구하고 한 제 동기와 후배들을 여러 명에게 한 6명을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좀 관계가 있는 이제 뭐 그 IL 센터 지인들 여러분 아는 분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잘 넘기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잘 학기를 마쳤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장애를 오픈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매학교만 나오다 보니까 장애를 오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정작 이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됐는데요. 2학년 중반인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그랬던 게 있었나 봐요. 1학년 때는 잘 논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저 스스로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한시대회도 하고 다른 이제 학교 활동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좀 용기를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저에게 너의 약점을 편하게 드러내면 우리도 편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 이야기에 엄청 용기를 얻고 지금까지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 자리에 비해서 참 감사해요, 그 친구한테. 사실 이 시각장애 대학생들 특히 이제 좀 삶을 살아 좀 이분 공감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누군가와 대면할 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씩 드러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 마음이 참 전 되게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그 얘기들이. 네, 맞습니다. 지금 회장 역할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주범 씨는요? 저는 일단 사범대에 다니기 때문에 교사를 해야겠다고 하고 왔었는데요. 이거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왔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활동들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져서요. 그래요? 이제는 직업적인 꿈은 아직 사실 없고요. 대신에 약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꿈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살아왔잖아요. 네. 앞으로는 제가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서 저로 인해 누군가는 도움이 되는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으로 근데 도움을 주는 사람 아마 교육을 할 것 같긴 해요. 교육 관련된 일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교육을 단순히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로 인해서 어떤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살면서 책임감이란 부분이 좀 더 강해지는 또 회장이라면 그런 부분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통해서도 책임지는 사람 그 느낌들을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세요. 네, 먼저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3월 되고 이제 한 해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저도 이제 3월이 시작되면은 새 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힘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은 좋겠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시 대회에 참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시각장애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시각장애 대학생분들도 함께 하시면은 되게 좋은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땠어요? 이렇게 저와 함께 사적으로는 만나봤지만 방송을 통해서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방송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되게 떨렸는데 그래도 되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정리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더 활발한 활동과 밝은 미래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 주. 청취자 여러분들도 활기찬 에너지 전해받으셨기를 바라면서 박준범 회장과의 만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박준범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KTV에서 제작한 카메듀스의 영상 미학을 영상 해설로 만나고 있죠. 오늘도 제 옆엔 홍옥희 영상 해설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가 힘차네요. 대학생을 만나고 왔잖아요. 맞아요. 저도 풋풋한 기운을 대신 느끼고 온 거군요. 저는 안 풋풋한가요? 네. 옷도 검었잖아요. 옷도 검은검은색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그 나빠지기 전에 딴 얘기하죠. 창훈 씨가 광주에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에. 네, 맞습니다. 광주 어땠어요? 광주에 일하러 갔는데요. 편하게 광주 일도 하고
만난 저녁으로 근처에 있는 매운 갈비찜을 먹고 왔습니다. 갈비찜? 정말 기가 막혔고요. 제가 지금 얼굴에서 드러나죠? 표정 자체가 드러나는데 정말 맛있는 갈비찜 먹고 또 광주 인심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네. 인심이 참 후하고 좋더라고요. 반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맞아요. 전라도는 네. 진짜 반찬이 가짓수가 장난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 되게 빛깔이 좋죠. 네. 전라도의 기운이 느껴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방송했어요?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 있어서 제가 요즘 취미가 그 빵 굽는 거거든요. 베이킹하는 베이킹. 거. 네, 그래서 집에서 막 머핀 만들고 집에 엄마랑 동생한테 먹어보라고 맛있냐 맛있지 않냐고 막 강요하고 네. 그랬어요. 다음 주에 KTV로 하나 가져와 주시죠. 아, 네, 뭐 원하신다면 맛있게 알겠습니다. 먹어주세요. 네, 네. 저 오늘 어떤 영상에서 이제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창훈 씨는 광주에 다녀왔다면 오늘 영상 미학은 통영이에요. 통영. 통영이요? 네, 갔다 오. 가본 적 있으세요? 통영에? 제가 제 고향 경상남도 진주입니다. 멀지 않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해보고요. 좀 다녀봐요. 아, 알겠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네, 오늘 근데 오늘 소개될 것은 통영 중에서도 유명한 동피랑 마을이에요. 아, 진짜 유명하잖아요. 동피랑 마을은. 네네네. 뭐, 통영에 사람들이 막 놀러만 갔다 하면 꼭 들르는 곳이고 또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나폴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곳이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인데요. 네. 어떤 곳인지는 먼저 첫 번째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어떠셨어요? 음악만 뭐 슈르륵 하면서 뭔가 뭔가 그려지는 뭐 되게 화사한 느낌의 음악만 나와서 네 뭔가 이렇게 네. 동화 같은 그런 그렇죠 무슨 느꼈죠? 옛날에 이런 느낌이죠 동화를 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마을 나오고 이런 그 재밌는 느낌인 샤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동피랑 마을의 특색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동피랑 마을이 유명한 이유가 워낙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고 벽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 나온 것 같은데 먼저 이 영상은 시작할 때가 작은 고깃배 한 척이 항구로 들어오면서 시작을 해요. 네. 수많은 고깃배들이 정박해 있는 가운데 높은 벼랑에 차곡차곡 자리한 마을 이 동피랑 마을이 나오거든요. 벼랑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네. 원래 약간 좀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벽화 마을로 재탄생되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탈바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벽화를 어떤 벽화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사람 그림인데 그 사람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동피랑이라고 쓰고 있는 그림도 있고요. 동피랑. 네. 쭉 가다 보면 이순신 장군도 있고 왜냐하면 통영에서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도 유명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해바라기도 있는데 그 해바라기 그림 옆에 골목이 나와요. 근데 그 골목 입구에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어요. 여자아이요? 네. 네. 검은 강아지를 안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귀엽게 안녕 하면서 안녕. 네, 있는데 네. 그러면서 화면 왼쪽에 주제 자막이 뜹니다. 동피랑 아이 3대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맞나요? 네. 이 동피랑 마을에 사는 가족 3대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영상 미학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네. 통영의 아름다움과 가족의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는 이번 영상인데요. 먼저 다음 영상으로 이 동피랑 마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는 네. 그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그냥 둘러본다는 느낌만 좀 드는데요. 예, 예. 맞나요? 이번에는 네, 맞아요. 오, 맞았다. 귀가 밝아요. 아. 이 영상은 동피랑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벽화 그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그 통영의 이순신 장군 말고도 꿀빵이 유명하잖아요. 먹어봤어요? 먹어보진 않죠. 제가 통영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아, 안 가봤구나. 우리 둘 다 안 가봤어요. 아, 슬프다. 좀 다녀요. 그대로 네. 돌려주는 거군요. 네. 가볼게요. 네. 아무튼 통영의 꿀빵이 유명한데 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커다란 꿀빵을 어깨에 이고 가면 커다란 벌들이 그 꿀빵 냄새를 따라서 쫓아오는 그림이 있고요. 냄새. 굉장히 재밌죠, 그림이. 네. 그래서 이 마을에 놀러 온 여학생 무리가 마을을 찬찬히 살펴보고 있어요. 계단을 오르면요, 넓은 마당 같은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통영 항구와 마을을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을도 내려다보고 그림도 보는데 이 중에 이 마을에 사시는 주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마을을 천천히 걷는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할머니요, 한 분. 네. 그리고 놀러 온 사람들 마주 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요. 친구들끼리 와서 그러니까 영상 속에 웃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들렸어요. 지금 네. 엄청 재밌게 웃던데요. 네, 그 네. 친구들끼리 웃는 거였어요. 그리고 같은 곳을 말없이 바라보는 가족이 나오다가 그리고 아마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벽에 그려진 천사 날개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 날개 그림 앞에서 서서 천사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요. 네, 날개가 나의 등에서 나온 것 마냥.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 많아요. 어린아이의 바지자락을 강아지가 물고 늘어져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아, 그림도 웃기다. 있고 네. 네, 그리고 뭐 황금 벽에 그려진 황금 용 그림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무슨 천국 같은 느낌. 그림 천국. 네, 네 동화 천국. 느낌이에요. 괜히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영상에 나온 그림들을 보면 뭐 통영에서 유명한 것, 이순신 장군이나 꿀빵 같은 것 이런 걸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또 재미있고 웃음이 나는 그림도 많고 이렇게 그림을 보는 재미로 이렇게 쏠쏠하게 구경을 하다가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있겠죠. 네. 여기서 나오는 곳인데요. 몽마르다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몽마르트 비슷한데요. 네. 그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도 네. 생각나고 그렇죠. 왠지 몽마르다라는 말을 들으면 몽마르다. 맞죠. 목 죽이고 싶다. 몽마르니까 가야겠다. 이 카페에.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이름 되게 잘 지었죠. 참 언어 유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주위에. 네, 네. 그 뭐 웹툰 예전에 출연했던 창현 씨도 언어 유희를 네, 그렇죠. 굉장히 사랑하죠. 나중에 한번 들려줘 보고 싶네요. 그 언어 유희를. 그렇죠. 같이 짜증나고. 아무튼 이 목마르다 언덕에 나오는 가족 3대의 이야기가 이 영상의 주인공입니다. 아,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이 네. 가족의 이야기 이제 이어서 들어보시죠. 보이고요. 원래는 저기 오래된 기아집 보이시죠? 저게 이순신 장군이 세운 통제형입니다. 제가 억수로 잘 나오게 하나, 둘, 셋.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일곱 시 타면 한시나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가족의 모습이 찬찬히 나왔어요. 그렇게요. 뭐 얘기한 멍멍 이거 듣고. 네, 아까 그 소녀가 안고 있던 검은색 강아지 그 키우는 걔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네. 아무튼 이 목마르다 언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동피랑 마을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전망대이자 카페입니다. 알아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아메리카노 2,000원에 리필까지.
켜. 굉장히 이렇게 착하게 운영하고 아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가족 사업이고요. 앞에 도입 영상에 나온 꼬마 여자아이가 이 집의 딸이에요. 그리고 먼저 엄마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김인화 씨인데요. 관광객에게 동피랑 마을에 대해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흔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억수로 잘 나오게 사진도 찍어주고 억수로 잘 나오게 사진 찍고 이런 거 아닙니까? 억수로 네, 억수로 뭐라고요? 억수로 네,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관광지에 가서 사진이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막 찍으면 안 돼요. 아, 되게 사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키 씨는요. 네, 제가 사진을 또 이렇게 관심 많고 하고 관심 있을 많고 네, 개인적으로 하고 말하자면 뭐 사진전도 한번 아, 취미로 그렇죠. 열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 사진이 뭐 여러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 인물 사진은 특히 그 수평 그리고 구도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개인적인 깨알 자량도 하시네요. 네. 왜냐면 인물 사진은 특히 수평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기울어지면 그렇죠. 되게 아마추어가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알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네. 억수로 잘 찍으려면 수평과 구도를 잘 맞춰라.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남편 이보성 씨가 나옵니다. 네. 관광객에게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갈 만한 곳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들. 네, 그리고 여자의 부모님과 같이 살아요. 장인 장모랑. 우와. 그래서 3대 가족인 거죠. 그렇네. 네, 이 여자의 어머니 그리고 남자의 장모는 마실 것을 사위에게 가져다 주면서 살뜰히 챙기고요. 사위를 사랑하는 장모님의 모습. 네.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는 손녀와 같이 놀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까지 가족 소개였어요. 아름답네요. 되게 가족 이런 가족들이 모여 산다는 건 참 부럽기도 하면서. 네. 네, 그 부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다음 영상으로 아이고, 보시죠. 함께 보시죠. 아무리 명동에 사람도 많고 막 이렇지만은 막 큰 건물도 많고 백화점도 많은데 거기에 정이라는 게 제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삭막하고 외롭고 그래서 고향이 매일이 다르게 그립고 보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그냥 무작정 통영으로 가자. 식구가 뭉치지 않게나 외롭도 안 하고 심심 안 하고 또 손지 재롱 보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사는 게. She's daddy's girl, daddy's girl. She loved him so. 따뜻하게 끝난 음악이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무리되네요. 네, 동화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시작했다가 그러니까요. 아름답게 네. 마무리. 이번 영상이 이제 이 가족이 통영에 모여 살게 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김윤아 씨가 사연을 말하는데 원래 도시에서 살았는데 너무 갑갑해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왔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사실 아직 젊어서 에이그 젊잖아요. 젊어서 네. 도시 생활이 네. 아직 저는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통영으로 막 자기 제 고향으로 갈 만한 그런 게 아직 저는 그렇긴 한데 창훈 씨는 네. 뭐 나중에 진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귀농을 할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제가 어쨌든 한 원래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네. 이번에 설 명절 때 집에 내려갔다 와서 네. 늙은 나중에 정말 기력이 없고 네, 네. 어떤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그때쯤 네. 네. 집에 내려가서 편안한 여생을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사실 조금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의외네요. 저는 상우 씨는 죽어도 난 도시에서 살겠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근데 되게 좋아. 공기도 좋고요. 그쵸? 일단 집에서 주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산 그 뭐 산지에서 나오는 그 음식들이 정말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맛있게 잘 먹기 위해서 내려고 싶지 않을까. 역시 네. 삶은 먹는 게 나아. 그런데 그렇지만 70세 이후에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네. 70세 이후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아무튼 창우 씨도 1인 가구고 요새 네, 그렇죠. 되게 1인 가구가 되게 많잖아요 저는 중증 독거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살펴줄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독거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해요 그리고 70세 때 내려가려면 부인이 있어야죠 아, 네, 그만하세요 있어야 되고. 네. 70세 때 돼서 독거로 네. 1인 가구를 살진 않을 거죠? 아, 그럼요 절대 그러셨습니다. 네. 네. 가족은 모여 사는 모습을 보는 맞습니다. 게 제일 좋고 맞아요. 그게 가장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네.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게 화목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영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가족 3대가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 테이블에 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표정과 이야기와 뭐 웃음소리만 봐도 그 행복과 즐거움이 전해지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진짜 부럽더라고요. 보면서. 그러니까 가족을 만들라고요. 네, 이제 하루가 저물고 서서히 어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 가족이 옥상 발코니에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노을진 하늘을 바라볼 때 화면 오른쪽에 자막이 떠요. 중요한 자막.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저도 이 천국 곧 누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금 네. 당장은 뭐 언제가 될지는 안 보이지만 네, 누리고 싶습니다. 네, 빨랐으면 어디, 좋겠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네. 아, 참 슬퍼지네요. 갑자기 쓸쓸한데. 이 슬퍼진 마음을 안고 오늘 영상 미학 전체 영상 보시면서 실시간 해설로 다시 들어볼까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항구로 들어오는 배 한 척 그리고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 소탈한 도시를 닮은 통영바다 그 바다를 마주한 동쪽의 높은 벼랑 동피랑 아기자기한 벽화들을 따라가다 보면 한 여자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동피랑 아이 3대 이야기 꿀빵을 든 이순신 그림과 벽화 마을을 둘러보는 사람들 여유를 찾아온 이들과 느림이 일상인 사람들의 공존 조화 균형의 동피랑 친구와 같이 웃기도 하고 가족과 같이 한 곳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벽에 그려진 날개 앞에서 천사처럼 사진도 찍습니다. 천사가 되고 동화가 되는 이곳. 그 중에 목마르다 언덕은 걷다가 힘들면 가만 못 맡기는 동피랑 쉼터입니다. 저기 저 거르고요. 원래는 저기 오래된 기아... 쉼터지기 아내 김윤화 씨. 제가 억수로 잘 나오게 하나 둘셋 남편 이봉성 씨는 관광객에게 지도를 설명합니다 마음에 아로새겨질 절경과 부부의 정겨운 마중이 있는 곳 장모는 사위의 때거리를 챙기고 할아버지는 손녀의 동무가 됩니다 아무리 명동에 사람도 많고 막 이렇지만은 막 큰 건물도 많고 백화점도 많은데 거기에 정이라는 게 제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삭막하고 외롭고 그래서 고향이 매일이 다르게 그립고 보고 싶어서 가족들한테 그냥 무작정 통영으로 가자. 수줍게 웃는 동피랑의 여자아이. 찾는 사람 많아 바쁘면 반갑고 한가로우면 행복한
동피랑 3대가 사는 법. 식구가 뭉치지 않게나. 할머니 장도자 씨. 심심 안 하고 손지 재롱 보고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사는 게. 바다와 시가지를 마당 삼고 동서 북포르를 별장 삼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가족. 어스름 내리는 저녁부터는 오롯한 가족들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점점 어둠으로 짙어지는 하늘. 가족이 짙은 노을을 함께 바라봅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And she's daddy's girl. Daddy's girl. 목기 씨는 영상 준비하면서 어떤 소회가 있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항상 마음 가보고 싶던 곳이 통영이었거든요. 통영에 언제 한번 가보고 싶다, 혼자라도 가보고 싶다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통영이 나오니까 아 진짜 혼자라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꿀빵도 먹어보고 싶고 그래요. 떠나세요.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해줘요. 아 그럴까요? 당장 다음 주에 통영에 갔다 왔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랬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방송 만들어야죠 할 거를. 아 장훈 씨도 그럼 만들어 오세요. 아 저는 네. 네, 그런 얘기보다는 오늘 함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저는 저처럼 혼자 사는 가족들이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직접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은 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는 게 미리 보는 천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할머니가 맨날 손주 보는 재롱이 있다 이런 아, 얘기도 그럼요. 하잖아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또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마음이 느껴져가지고요. 저는 아직 할머니가 전 없거든요. 이제 할머니가 없는데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누군가와 함께 어른들과 함께 있다는 즐거움 즐겁진 않지만 그거 따뜻함들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고요. 자주 좀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모르겠네요. 모르겠다는 건 왜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영상에서 홍옥희 씨와 함께 영상 여행 해봤는데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네, 포피 초대석 26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3월의 첫 주말 모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